레온 미니카. 레온 미니카. 짠. 레온 미니카와 종이 비행기의 애기 미니카. 애기 미니카도 잘 나가요. 애기 미니카. 미니 사이즈 미니카. 레온 미니카. 종이 비행기를 결합을 시키면 짠. 로봇 미니카. 미니 미니카. 짠. 로봇. 로봇의 레온 미니카, 미니 미니카, 종이 비행기, 합체, 슈퍼 로봇. 로봇의 다리,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 볼게요. 빨간색 한 장을 준비해서 흰색이 보이게 하고 세모조끼를 한번 접어주세요. 세모조끼를 한번 접었으면 펴가지고 지금 접은 그 선에 맞춰가지고 이쪽을 뾰족하게 해가지고 꼬끌삼각형을 하나 접어주세요. 이쪽도 접었으면 반대쪽도 꼬끌삼각형을 똑같이 접어주세요. 뾰족하게 하고 중심선에 맞춰가지고 꼬끌삼각형 만들었으면 이렇게 길쭉하게 세로로 잡고 여기 하얀색의 삼각형 부분을 접어주세요. 딱 여기가 양쪽 끝이 뾰족하게 되게 세모를 접어주세요. 이렇게 산처럼 생겼으면 이렇게 돌려서 거꾸로 된 삼각형으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잡고 이 뾰족한 부분은 여기 위에 부분이랑 일치를 시켜서 세모를 하나 접어주세요. 세모. 그 다음에 산처럼 이렇게 펴볼게요. 산 모양으로. 그러면은 지금 접은 선 말고 그 밑에 여기 세모, 산 모양의 세모의 위에 부분, 뾰족한 부분 근처에다가 접는 선을 또 하나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펴볼게요. 여기 이 뾰족한 부분 근처에다가 접는 선을 또 하나 접었어요. 그러면은 두 개가 선이 있는데 밑에 있는 선을 반대편으로 이렇게 꺾어주세요. 접는 선을 반대로. 그 다음에 위에 거는 그대로 이렇게 놔두고 그냥. 그러면은 한 칸에 계단 접기가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반으로 이렇게 접힌 선이 있거든요. 반으로 그냥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기만 하면 돼요. 반으로 이렇게 접었으면 이제 다리 종이 비행기 거의 다 만들었네요. 반으로 이렇게 접었으면 이렇게 이 상태로 두고 뾰족한 부분이 이쪽을 향하게 이렇게 두고 일자로 지금 이렇게 위에 일자 부분에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여기에다가 일자로 된 부분이랑 여기를 맞추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을 일자로. 여기는 이쪽 부분은 대각선이라서 맞힐 수가 없으니까 이 앞에 뾰족한 부분을 여기 일자로 된 부분에 맞히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가지고 쭉 그냥 접어주세요. 반으로 접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로 이렇게 돌려서 뒤쪽도 여기는 대각선이니까 맞힐 수가 없으니까 이쪽 부분 뾰족한 이쪽 부분에 여기 일자로 된 부분에 맞춰가지고 반으로 접는 거예요. 이렇게 일자 부분에 맞춰서 반으로 접으면서 뒷부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접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펴주면 벌써 다리가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근데 방향을 여기에는 계단 잡기 했던 가운데 계단 잡기 했던 방향을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하냐면 뒤로 이렇게 돌려서 다 펴주세요. 계단 잡기 한 걸. 그거를 지금 이 부분을 다시 반대로 접힌 선을 반대로 다시 한번 접고 이쪽 선이 하나 있던 것도 또 반대로. 그래서 지금 계단 접기 방향을 바꾼 거예요. 아까 전엔 이쪽 바깥에 계단 접기가 있었는데 안쪽으로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원래 있었던 대로 반으로 접은 상태 이렇게 완성.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간단한 종이 비행기 완성. 이렇게 잡고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로봇의 종이 비행기가 완성되면서 로봇의 다리도 완성이 됐으니까 종이 비행기 완성. 레온의 미니카, 종이 비행기의 다리, 내 로봇의 얼굴, 미니 미니카 얼굴 부분을 접어볼게요. 일반 색종이에 4분의 1로 자른 작은 색종이로 로봇의 얼굴을 접어볼게요. 우선 흰색이 이렇게 보이게 하고 네모 접기를 한번 해주세요. 네모 접기.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로로 돌려주세요. 길쭉하게. 그 다음에 이 윗부분에다가 세모를 두 번 접을 거예요. 세모를 두 번 접어서 X표를 만들 거예요. 하나 세모를 접고 하나 이렇게 접었으면 펴가지고 또 반대 방향으로 이쪽 뾰족한 부분을 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접어서 세모를 또 한번 접어주세요. 펴면 X표가 만들어졌어요. 세모 세봉 두 번 접어서 X표를 만들면 뒤로 돌려가지고 지금 접은 X표의 중심에 딱 맞춰서 반으로 접는 선을 하나 접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펴서 X표 있고 가운데 접힌 선. 그러면은 또다시 돌려서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돌려가지고 여기 양쪽 부분을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잡고 엄지로 꽉 누르면 저절로 이렇게 세모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 세모 부분은 이제 로봇의 얼굴이 될 건데 뒤로 이렇게 이렇게 있었으면 세모 말고 이 위에 부분 네모를 뒤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뒤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래서 이 네모 부분만, 세모는 그냥 놔두고 네모 부분만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뒷편의 세모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뒷편의 네모만 반으로 접은 거예요. 접어가지고 이렇게 돌려보세요. 세모가 있는 방향으로. 여기 이 가운데 세로 중심선 접혀있던 선에 맞춰서 양쪽 옆을 반반 접을 거예요. 이렇게 반. 또 이쪽도 네모를 중심 세로선에 맞춰가지고 여기 선에 또 반. 짠. 이렇게 해서 이 상태로도 로봇의 얼굴이 괜찮은데 여기를 끝에 세모를 툭 튀어나온 부분을 세모로 이렇게 조금 접어주세요. 이쪽도 툭 튀어나온 세모 부분을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펴면 이렇게 로봇의 얼굴이 완성되었어요. 미니 미니카 이렇게 두고
미니미니카 귀여워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결합을 해볼게요. 종이 비행기 로봇의 다리, 레온 미니카. 뒤로 이렇게 돌려보면 레온 미니카 이 노란 부분 가운데 사이에 이 종이 비행기 빨간색을 이렇게 끼워주는 거예요. 그때 여기 다리에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어줘도 되고, 이 정도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튀어나온 부분에 또 미니 미니카의 이 가운데 중심 부분을 여기 툭 튀어나온 고리 부분에다가 집어넣어서 껴주면 돼요. 네? 껴주면 껴주고 이렇게 짠 완성. 로봇 완성. 이렇게 하면 세워져요. 짠. 아, 이 로봇의 얼굴은 움직이니까 풀 같은 걸로 붙이고 싶으면 붙여도 돼요. 풀로 붙이고 이렇게 로봇 짠 완성. 여기까지.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